전북특별자치도 재경 김제향후의 친목 행사가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경 김제향후의 김방무 회장, 복지TV 최규옥 회장,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장, 복지TV 전업방송 김태근 사장 등 500여 명의 내외빈 인사들과 임직원 및 향후 회원들이 참석해 재경 김제향후의 친목 행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해놓은 음식 맛있게들 드시고 재밌게들 노시다가 조심히 가시면 반갑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 김제향후회 회장인 김방무 회장은 평소 김제시 지역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애양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김제가 아닌 이곳 여주에 와서 우리 향후 의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김제 향후 의원님들 똘똘 뭉쳐서 김제를 빛낼 수 있고 저희 또한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복지TV 인터뷰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정성주 시장님 또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며 예, 만수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김제시 재경 향후 회원들의 교류 및 화합과 향후 회원들의 복리 증진, 권익 보호로 향후 회원들의 애양 활동을 통해 김제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원방송 김영재입니다. 광양시가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소아 청소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4일 현판식을 갖고 시작한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입니다. 시는 소아 응급 진료 체계 구축과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광양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것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동네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야간 시간대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 어느 봄날 백수가 작가는 섬진강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10여 년간 지역 특산품으로 미술 작품 제작 방안을 찾던 작가는 섬진강변에서 찾은 갱족의 왕국으로 기꺼이 두 팔을 뻗어봅니다. 갱족의를 캔버스로 옮겨온 작가는 지난 2021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난 연말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작 위주의 갱족의 작품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작가는 갱족의라는 소재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대상 안에서 수많은 자연물들을 상상해냅니다. 지구가 통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갱족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면에서. 얘가 지구의 그 이야기도 품고 있는 것 같고 이 하나하나 붙여놓으면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국가의 모양, 우주를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람을 맞으며 섬진강변을 거닐던 작가는 무심코 지나치며 살아왔던 발 아래 갱조개를 발견하고는 양손 가득 꼭 움켜쥐고 돌아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갱조개가 자신을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며 그 만남의 순간에 뛸 듯이 기뻤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갱조개에게 캔버스 위에서 물감과 함께 즐겁게 놀다 가라고 말하는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작품을 풀어갑니다. 이 동화책은 갱조개 그림을 하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이 동화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섬진강으로 이사 온 아이가
친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수영을 잘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이를 꺼내주고. 작가에게 갱조개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고된 작업이 아닌 갱조개와 함께 노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섬진강 갱조개라는 특별한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백수가 작가는 모방작 차단을 금지하기 위해 특허 출원 신청도 해놓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백수가 작가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을 갱조개 작품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작가는 갱조개로부터 자연의 모든 것과 시간,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작품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대합니다. 어떤 작품은 갱조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완성이 되지만 어떤 때에는 작가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갱조개와의 특별한 에피소드도 있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재와 작가 자신에게 기꺼이 자유를 허락하고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것이 백수가 작가가 가진 예술가의 근사한 면모 아닐까요?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